100%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으면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. 여러분들이 자 무분별심 하면 줄여서 무심 이렇게 하는데 또 무공 이런 단어를 쓸 때 무심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된다 할 때 무공상태에 있어라. 그 내가 무심에 들어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된다. 그런 것을 또 그 마음을 더 비우게 하는 무공이라는 상태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비슷하게 무기공 이런 단어도 있어요. 무기공. 무기공 상태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. 즉 깨어있음과 달라요. 내가 깨어있으면 전체가 다 보일 뿐 아니라 전체 속에 있는 개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즉시 영감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무기공 상태에서 그냥 멍때린 것 같이 계속 있는 그럼 자기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전체한테 내가 어떤 액션도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뭐 편안하게 있으려고 지금 지구에 왔나? 몸을 사용하러 오지 않나? 할 때 몸 사용이 빠지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몸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기공 상태에 있지 마라 이렇게 어떤 경우든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지구에 온 사람들은 내가 전체가 나인 줄 알고 전체 속에 개체가 필요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새기면 될 것이다. 왜냐면 몸뚱이 사용하러 왔는데 몸뚱이 사용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. 다시 한 번 더 지구에 아 내가 몸뚱이 사용하러 왔지 하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 좋겠네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